아니 뭐야?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고요? 아 이게 뭐야 정말. 아 좀 해주세요. 에?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. 자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온 블랙박스 오피스입니다. 도로 위의 무법자들 때문에 암 걸리셨다고요?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. 블랙박스 오피스 시작합니다. 자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 말이죠. 아 판교역에서 에,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아, 돌진하는 장면입니다. 이런 개 딸따리 같은 새끼 진짜 뒤질라고 환장했나? 어우 열받아 이거 진짜 음주운전 이거. 야 이 새끼야 술을 왜 처먹어 술을 이 새끼야 어? 야 술 처먹고 운전을 왜 하고? 야 이 새끼야 사람을 치고 지랄이야 진짜 뒤질라고 이 새끼 진짜 어? 이 새끼 진짜 어우 진짜 아주 음주운전한 새끼들 이런 새끼들 옆에 타가지고 그냥 대가리 잡고 계속 이렇게 쳐버려야 돼. 아이 정말 열받네. 자 다음 영상입니다. 또 한 명의 음주운전한 머가리 없는 새끼를 볼게요. 자 굉장히 또 평화로워 보이는 이런 도로의 CCTV인 것 같습니다.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아, 할머니도 계시고 강아지도 보이고요. 예, 오토바이들과 야 이런 미친 새끼 진짜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. 이 개새끼 말이죠. 에? 지네 여자친구 엄마 차를 끌고 와서 음주운전한 새끼라고 합니다. 이 새끼 아주 그래 미친놈이죠. 어. 야 이 새끼 이거 야! 야 이 새끼야! 어딨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대 이 새끼야! 사람을 안 쳐서 다행이다 이 새끼야 진짜 어? 사람 쳤으면 넌 바로 총질이었어 이 새끼야. 자, 또 한 명이 늦어 없는 새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도로 진입 중인데 아, 뭔가 좀 이상하죠? 아. 야, 이 정신머리 없는 새끼들 봐봐. 말이 되나 이게? 야, 미친놈들이네 이거 진짜. 어허! 상놈의 이거 진짜 개 딸딸이 같은 새끼들 쌍판뜨기 조사버려야 돼. 어우 진짜 너무 열받네. 망했어 이 개 같은 새끼들아. 아 이 차주는 무슨 잘못이야 정말. 어?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아 이거 정말. 자 구독자 제보 영상입니다. 자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볼게요 한번. 예. 캄캄한 대로변에서 어 앞차가 브레이크를 아니군요. 예 신호대로 가고 있습니다. 예 어 와 야 여러분 보셨나요? 다시 한번 볼게요. 와 이런 미친놈들 진짜. 야 이거 한 명이 아니네 이거 두 명인데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준 거 보니까 남녀 커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고 나서 째려봤다고 합니다.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 진짜 아주 그냥 똑같은 놈년들끼리 만나네 진짜. 어? 야 끼리끼리 논다고 니들끼리 어? 아우 야 남자친구 째려보면 오빠 왜 이래 오빠 우리가 잘못했잖아고 같이 째려보고 있어. 남자 새끼도 뭐 가오를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를 잡고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아우 가오리 같은 새끼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. 아니 문화행단을 할 거면 뭐 좀 보고해라. 아니 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야. 야 차가 겨우 피했어 이거. 야 이거 박았으면 이거 또 무슨 죄야 이거 운전자가. 호호.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 음주운전 한 놈들이 에, 활개를 치는 것은 에, 국가에서 어, 법원에서 판결을 아주 그냥 잣같이 내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. 예. 피해자들이 무슨 죄입니까? 가족들이랑 유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.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서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도로의 암덩어리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블랙박스 오피스의 김그라였습니다. 자 블랙박스를 제보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블랙포스 마카골드 원데이 케어밀 드리겠습니다.